에브리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에브리봇은 지능형 로봇 청소기 전문 업체입니다. 실생활에서 요즘에 많이 보시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로봇 청소기 개발과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등 지능형 로봇 AI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에브리봇 이 주가가 지금 좀 횡보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목표가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또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진행하기 앞서서 한번 저희 급등 나왔던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센즈랩입니다. 센즈랩 굉장히 세게 갔어요.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 유튜브에서 올라온 영상 보면 센즈랩 굉장히 급등이 나서 25% 나왔는데 딥페이크 관련돼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주도주로 말씀드렸던 센즈랩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그냥 법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이런 이제 강화됐죠. 법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센즈랩이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차트하고 이제 영상 잠깐 이렇게 보고 갈게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센즈랩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 보세요. 그래서 지금 매수는 여기 이런 구간들을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말씀을 매수가 드렸던 나왔으니까 거고 이런 구간 정도까지도 예, 요 정도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센즈랩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 공간이 여기 이만큼 열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게 급등 나오는 N자형 파동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보니까 거의 한 40%가 올라간 거예요. 40%. 예, 이거 유튜브 영상 보시고 뭐 이렇게 투자 매매하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이거 다시 들어와서 자, 현재 그렇고요. 에브리봇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이렇게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사 이제 오늘 기사입니다. 자, 오늘 한번 요거 지금 시간 한번 볼까요? 체크해 볼까요? 자, 네이버 시계 기준으로 24년 9월 26일 17시 5분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오늘 기사 이렇게 오전에 뜬 거예요. 자, 에브리봇 실적 개선에 따른 점진적 주가 회복 주목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에브리봇은 이제 퍼스널 개인 모빌리티 로봇 분야의 본격적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뭐 올해 인수한 하이코어 시너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죠. 대량 양산 준비 서비스 확대.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전동휠체어 시장 규모 11조, 국내 시장 3천억 규모 추산되고요. 에브리봇은 또 이제 분당 서울대 병원 등의 시범 운영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대량 양산, 팩토리 생산 라인 준비. 이런 또 이제 기사들이 나왔을 때 눈여겨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로봇 청소기 어떤 건지 잠깐 그림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뭐 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걸레 청소기, 그 다음에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 자, 이 정도 이제 한번 보고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리봇. 여기 보면 에브리봇을 영상을 올려드렸던 시점이 9월 13일 이날 한번 급등이 좀 나와줬고 그리고 9월 13일이니까 이때 좀 음봉일 때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음봉에서 뭐 이렇게 종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수익권입니다. 오늘 한 9% 5% 정도 올라갔죠. 장대 양봉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자, 여기 횡보하는 이렇게 캔들을 계속 붙여주고 있죠. 붙여주고 있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 지금 매물대를 이렇게 전고점 요 정도 여기 보면 여기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충분히 실적 개선이 되고 내려가기보다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지금 차트를 보면은 가격 엄청 급등했다가 이 올라간 것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횡보가 이렇게 많이 길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확률이 높다. 승률 확률이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매수 타점을 잡고 목표가를 어떻게 잡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최적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예, 여기 참여 방법. 자, 여기 010-2256-5260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 차트 이런 거볼줄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보면 이게 딱 보면서 매력적인 자리이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캔들 좀 올리면서 이렇게 갔고요. 자,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죠? 예, 사고 있어요. 예,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한번 계속 보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하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뭐이 정도 설명해 드리고. 자, 여기 보면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이다. 실적 개선된다라고 했죠. 수급,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죠. 재료 좋지 않습니까? AI, 로봇, 청소.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하고, 단기적인 관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3에서 5% 이상 수익 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스윙, 실적과 성장 이런 위주로 해서 이거는 스윙주는 10에서 20% 수익권 이상 이런 종목 많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 처음부터 보시면은 많아요. 예, 그 시간 날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기 세력 매집주, 전략적 분할 매수, 리스크 관리를 통한 전략적 분할 매수, 3분할 매수를 통해서 자,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 번에 갈수 없어요. 이렇게 빠질 때 3분할 투자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예, 이게 바로 이제 세력 매집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간을 뭐 3에서 6개월 정도 보면서 30%에서 100% 이상까지 기대 수익을 가지고 진행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면서 일치하는 투자 전략을 함께 하실 분들, 자, 010-2256-5260 찬스라고 예, 문자 전송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잠깐 보면, 자, 이거 무트렉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드렸죠. 자, 그리고 엑스게이트 양자암호 그리고 보안 관련주. 자, 무트렉스는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말씀드렸고, 한달 전에 벌써 말씀드렸어요. 자, 재료가 있었죠. 유튜브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모트렉스. 자, 보시죠, 모트렉스. 그리고 차트까지 흐름하고 재료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요 정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루엠텍. 블루엠텍 추석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틀 만에 14%, 인벤티지대 하루 만에 15%. 자, 이거 어떤 재료가 있었다 그랬죠? 비만 치료제, 위고비 출시 임박, 10월 출시 임박. 블루엠텍은 유통 관련된 회사 말씀드렸고,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블루엠텍. 자, 보세요. 10월 출시. 이런 이제 네, 질문이 이렇게 한번 확인시켜 드렸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재룡 전기하고요, 재룡 전기, 그 다음에 프론티어에서 이것도 추석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일주일 정도, 일주에서 2주 정도,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10에서 20%의 수익을 가져간다. 이게 말씀드린 게 어떤 전략? 스윙으로, 스윙 전략 딱 적중했죠. 10%에서 20%의 수익률. 자, 이렇게 스윙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유튜브 영상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적과 수급과 재료에 근거 일치하는 투자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돈 버는 건데, 원금 회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그 혼자 하면 시간이 빠르는 분이 3년, 5년, 10년까지도 갑니다. 이건 이제 시간적 낭비죠. 그리고 3년, 5년 할 때도 하루 10시간씩 해야 돼요. 그래도 주식이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자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예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채널도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